모처럼 식구들이 한가로우니 미뤘던 일이 생각나신 시어머니. 곧간 행차시다. 3년 전 다리 수술을 하면서 거동이 불편해진 탓에 며느리에게 곧간 열쇠는 물려줬지만 여전히 일거리가 눈에 밟힌다. 콩 심을 때가 지냈는데 저기 뭐요, 비도 안 오고 심어야 또 쥐 뺏쳐먹고. 시골 살림에선 때맞춰 해야 할 일이 있는 법이다. 한빈이가 심을 거예요. 텃밭 농사는 딱 우리 식구 먹을 만큼만 짓는데. 아니 왜 그러는겨? 여기다가 하면은 나중에 심기가 좋지. 시아버진 뭔가 못마땅하신 표정. 저기는 두 개래야 80개요. 그 어떠 할지요? 아유 어떠 하든지 못다 하면 방해했으면 돼. 거동이 불편하니 입으로 농사를 짓는 어머니. 결국 뒷일은 아버지의 몫인 게다. 뿔이 난 할아버지는 나 몰라라. 상빈인 할머니 곁에 착 붙어서 콩심을 채비를 한다. 이렇게 상빈하고 할머니하고 빨리 해야 되는데. 여기는 내가 심었어. 할머니 여기는 내가 심었어. 알았어. 옛날 베트남에 있을 때 이런 거 많이 심어봤어요. 여기 친정 엄마 아빠 콩농사 땅콩 같은 것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 학교 갔다 오면 가서 도와주고 그랬어요. 풀도 뽑고. 빈곤형만 컸어.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부족함도 없었다. 따뜻한 부모님 아래서 사랑을 듬뿍 받았던 황티콕 씨. 며느님 처음 집에 왔을 때 어땠어요? 아니, 집에 왔을 때 이쁘고 대견스럽지. 서너 달 되니까는 이제 집 생각이 나는 게 그때. 그냥 울고 그러더라. 그래서 왜 우느냐. 엄마 보고 싶어서 그런데. 속이 아프지 뭐. 나도 울고 저도 울고. 들고 끌어안고서는 엄마, 어머니 내가 잘할게요, 잘할게. 그래, 그려. 잘할게. 여전히 저기 예비가 그러더라. 자무자쟁인 저기 초대에 들었다고. 며느리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린 시어머니. KBS